플레인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플레인 트래킹은 공간에서 평면을 인식하고 평면 위에 AR 객체를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AR 앱들이 이 플레인 트래킹을 이용해 구현되고 있어요. AR 카메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비추게 되면은 이와 같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AR 엔진 내부적으로 수평, 수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메쉬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메쉬 위에 객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라이다가 있는 아이패드로 인식해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 대한 메쉬가 따지지만 AR 코어나 라이다가 없는 iOS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평, 수직 방향의 평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좌우, 위, 아래 방향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여러 이미지 프레임과 모션 센서 데이터들을 합성을 해서 인터레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특징점들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 특징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벡터의 방향이 수평 또는 수직이 되는 평면을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로 비춘 영역에 대해서만 평면이 감지되어 있을 텐데, 이곳 저곳을 비추면 탐지되는 영역이 많아지고, 탐지된 평면들끼리 겹쳐서 더큰 평면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AR 엔진은 이렇게 공간을 스캔을 하면서 AR 앵커를 만들고, 이 앵커를 이용을 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AR 앵커란 AR 컨텐츠를 실제 공간에 올리고 그 컨텐츠가 다른 각도, 다른 위치에서 보더라도 같은 영역에 그대로 배치되도록 만들어 놓은 정의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AR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평면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앵커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이미지처럼 인식된 테이블 위에 화병을 AR로 올리기만 하면은 이 화병이 앵커의 위치로 착 달라붙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은 이렇게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AR 객체가 이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여지도록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AR 알고리즘의 내부적인 동작 방법이고, 결국 AR 앱을 개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면 인식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평면에 대한 인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트래킹 때와 마찬가지로 특징점 인식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징 없는 흰색 표면, 반복적인 패턴, 어두운 조명, 반사되는 표면, 이런 공간에서는 비교적 평면 인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질감과 많은 특징점, 밝은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는 평면 인식이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